만나면 좋은 친구 MBC. 깊이는 가슴 안고 살았던 이 땅의 비우름이 나 우둥킨 후발에서 살아는 하얀 옷에 빗줄기다 해뜨는 동해에서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를 밭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10대 중반에 독립운동가의 집이었던 그 석주 이상용의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. 그러니까 석주 이상용의 손부가 되어서 그 이후에 32년까지 만주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을 그 보필하고 또 실제 그 독립운동에 많은 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. 항일투사 집안에서 태어나 항일투사 집으로 시집 간 것도 다 운명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. 조국의 운명이 순탄했으면 그리 되었겠는가. 조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만 해도 큰 역사였다. 실제 만주라는 공간은 전쟁터와 다름없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. 실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오고 가는 독립운동가의 리더의 집안일수록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. 이제 그렇다면 사적인 삶 자체가 이 바로 공적 영역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 밭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우리 같이 쫓겨 다니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자손들의 교육은 생각하지도 못했다.
만나면 좋은 친구 MBC